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중에서 프로덕션. 그 중에서도 요 P9, 아홉 번째 피싱 보트입니다. 어선이죠? 요 그림에 있는 이게 어선이죠, 그죠? 요 배는 일본 배 같네, 보니까. 서 있는 사람이 딱 일본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 아니라 밑에 적혀 있는 게 일본어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 이 스풀의 역할은 뭐냐니까? 어선이에요, 어선. 어선을 설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절약적 이런 어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어떤 수자원 연구소라든가 여러 군데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친환경 그리고 노동 절약적인 그러한 어선들을 설계하고 또 만들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이 오픈에시 플랫폼을 적용한 교육 도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는데. 피싱 보트입니다. 교육도시의 그런 수산물 수요를 충족할 그죠? 업이죠. 업 활동 및 그에 적합한 선박의 설계와 생산. 이게 이스풀의 담당자입니다. 이스풀이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이고 에너지 절약형 어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개발 성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도 여기 있는 이 디자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디자인 설계 모형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그런 어선형이에요. 그걸 한층 더 발전시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에너지를 절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자 하는 거죠. 풍력과 파력과 그리고 태양광을 의료행위에 한번 쓸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거죠.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휘발유나 경유를 씁니다. 가솔린 엔진이거나 경유 엔진을 써서 면세유라 그러는데 세금을 삭제해가지고 가격은 되게 저렴해요. 저렴하게 해서 어민들에게 면세율을 공급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석연료 기반의 어떤 어선들의 문제, 환경오염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워낙 유조선이나 이런 대형 사고에 비해서 그 내용이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기름들과 폐유들이 바다에 방출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좀더 우리 로보틱스 기술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로보틱스 기술과 AI 기술 등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의료행위에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쓴게 별로 없어요. 로보틱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도시에서 우선적으로 한번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선원들의 육체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 과정들을 로봇 기술로 치환하고 그리고 물고기들의 포획, 그죠? 포획하는 것도 AI 기술을 좀 써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조건 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르면서 잡는, 그죠? 그걸 이제 육양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육양 어로행위, 어로사고 과정에 물고기를 기르면서 잡는 그런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어디서 어떤 식으로 물고기들에게 사료를 제공했을 때, 이 보다 의해골을 높일 수가 있을지 그런 점들. 그리고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의료 방식으로는 특히 중국 어선들이 그래요. 폐거물, 그리고 낚싯바늘, 그리고 각종 소모품 등의 폐기. 요게 특히 중국 어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과거 몇년 전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런 의료 방식에 의한 어떤 환경 오염들, 요런 문제들을 제거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어선. 비단 에너지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도 쓰고
그리고 어로 방식이나 이런 데서 환경 오염도 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선원들의 육체 노동을 로보틱스 기술로 지원하고, 그죠? 그리고 다양한 AI 기술들을 어로 행위에, 어로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선박들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생산된 선박들이 어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죠? 자, 그러한 친환경,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율항행이라고 그러죠. 항행, 스스로 항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더라도 자율항행하고 로보틱스 기술이 적용된, 로보틱스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설계한다. 설계, 생산, 그리고 사후 관리, 그죠? 이 전체 과정을 등의 전 과정을 통제할 시스템을 코딩하는 것이 이 피싱보트, 여기에 참여한 이 수풀, 피싱보트 수풀에 참여한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아무래도 해양 쪽으로 경험이 많은, 그죠? 해기사 자격이라도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해기사 자격을 갖춘 개발자라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